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달 건설경기 실사지수가 36.3으로 나타나 지난해 12월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지난 27일 밝혔습니다. 건정에는 지수가 낮아진 것에 대해 금년의 건설 투자 증가가 사실상 예정된 상황이기에 이번에 조사 결과는 동절기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국토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해당 계약의 취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이전 실거래가 대비 크게 높은 신고가로 신고한 뒤 취소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3년 내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 2,743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24일까지 주거계획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2.9%인 1,410명이 신혼주택의 거래 형태로 전세를 선택했습니다. 원하는 주택의 가격은 4억 원 미만이 88.8%로 가장 많았고 이들이 전세로 신접살림을 계획하는 이유로는 자금 부족이 63.6%로 많았습니다.